저속히 강행하라. 홍화 주신공한 이전에 대북 전북의 여범이자 상생 차원에서 부산 변수는 절대 안 되며 외교 지자체 합의와 전경 출발 절차로 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공동 후보지와 단독 후보지 두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 시점까지 온 사태는 그동안 국방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행정의 절차와 원칙에 대해 모를 리 없고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부지 하나 결정하지 못해 지역 간 갈등만 부채질 하는 듯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국방부가 지적한 방향을 철수하지 않아 이 수적적인 것에 대해 했다라며 이제는 국민의 한계를 갖추었다. 절차에 따라 명당하게 결정된 공동 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하게 지적인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결정을 지지하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술을 허락하는 룰이 기상된 시에는 이 책임을 같이 옆에 전개하는 행위를 참가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유선도시 주요 공동 후보로 선정하라! 선정하라!